지금 가시는 이 길이 무학산 둘레길의 만날곡의 재치원길 시작점입니다.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길을 한번 걸어보시도록 하죠. 보시는 것처럼 길 양쪽으로 편백나무들이 가득합니다. 평소에는 피톤치드를 받기 위해 이 숲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. 그런데 제가 오후에 오는 바람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2.4km 길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멀리 마창대교가 보입니다. 그 너머 희미하게 시내도 보이는데요. 일단 무학산 옆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산 시내가 펼쳐집니다.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길 같은데요. 제가 오늘 호기심에 새로운 길로 들어와 본 겁니다. 자, 한번 가볼까요? 여기서 계속 가파르게 이어지는데요.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길을 오르면 대곡산 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무학산 정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저 아래까지 지금 계속 내리막인데요. 역으로 올라올 걸 생각하면 상당히 가파른 길 같습니다. 다 내려오니 이렇게 가로수길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. 가벼운 운동기구들도 배치되어 있고 옆에 보시다시피 도심이 가까워졌습니다. 생각지도 안 했는데 중간에서 내려오니까 바로 집 앞이 되네요. 코스가 딱입니다. 잠깐 걷는 길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